중대 당구박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예,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뭐 궁금했던 거,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십시오. 뭐 뭐든지 좋습니다. 4구도 좋고 3구도 좋고 당구박사의 전자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당구의 기술적인 것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4구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를 전자책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당구박사 앱에 수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전자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4구를 잘 치지는 않는데 가르쳐 드리려면 저 자체도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저도 좀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14번에 공 관리하기 그리고 흔한 실수 예방법 이라고 써 있는데요. 300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을 만났을 때 연속 득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을 만났을 때 가장 실수하는 것이 두 번째 공을 편하게 맞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연속 득점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두텁게 쳐서 빨간 공이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빨간 공은 이렇게. 내 공은 다시 이렇게 이 모양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치기 위해서는 좀 두툼하게 쳐야 되는데 이것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도 세네요. 오랜만에 쳤더니 저도 막 세게 나가버리네. 짧게 잡고 큐를 짧게 잡고 부드럽게 굴리듯이 얇았습니다. 이 연습을 오랫동안 1년 넘도록 하지 않았더니 저도 쉽지 않네요. 부드럽게. 이것도 최대한 부드럽게. 한순간에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이 없네요. 가운데로 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흩어지면 다시 또 모으면 됩니다. 이거 다시 모을 수, 얇게 쳐서 얇게 끌어치면 잘하면 다시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힘이 약한가요? 힘이 맞추려다 보니까 힘이 너무 약하네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요? 확률적으로는 이 공을 원쿠션으로 치는 게 득점 확률이 높을 것 같고 실수가 적을 것 같은데 다음 배치는 글쎄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오도록 치면 다음 배치도 나쁠 것 같진 않은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당점은 살짝 아래로, 두께는 2분의 1 정도. 다음 배치에 확률이 좋기 때문에 이걸 쳤습니다. 제대로 치는, 정말 잘 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배치는 빨간 공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오고 이 빨간 공이 이쯤 간다 생각하고 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공은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 공은 부드럽게 치면 자칫 이렇게 가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득점을 위해서는 조금 세게 쳐줘야 되는데 이것을 비껴치기로 치려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껴치기,
충분히 칠수 있지만 그냥 이 상황은 확실한 한 점을 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신공이 여기에 가서 멈출 정도의 힘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오,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런 식으로 공이 또 좋아졌네요. 자, 이거는 비껴치기를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적은 힘을 들여서 쳤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거를 치는 건 큐거리가 안 좋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이거를 끌어친다면 이거를 직접 끌어치든가, 원쿠션을 이용해서 끌어칠 수도 있는데, 원쿠션을 이용해서 치는 거는 좀 실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끌어쳤을 때 빨간 공이 이렇게 갔다가 이 방향으로 오겠구나라는 거 생각하면서 잘 끌어치면 될것 같습니다. 뒷공이 보이지가 않네요. 자, 이런 거는 함부로 맛세이를 치는 것이 아니라 3쿠션을 이용해서 치는 게 좋겠습니다. 얘를 아주 얇게 치고 나가면, 빨간 공의 오른쪽을 얇게 치고 나가면 이 빨간 공은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은 공하고 여기하고 대체적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목표 지점으로, 그러면 50, 60, 70에서 50, 60. 여기를 향해서 가면 되겠네요. 키스가 먼저 나나요? 다행이네. 자, 이거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원, 투쿠션으로 칠 수도 있고, 직접 끌어칠 수도 있는데, 또는 쓰리쿠션으로 칠 수도 있는데, 난이도가 다 높습니다. 어차피 난이도가 높을 바에는 저는 다음 배치가 좋아지는 쪽으로 치려고 선택을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지 점수가 좀 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이걸 끌어쳐서 맞으면 두 공이 이쪽 한쪽 방향에 있도록 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쳐보겠습니다.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맞아버렸네요.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해결해 드리는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 쳐야 되는데, 이거는 살짝 하단 당점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 빨간 공을 조금 더 두껍게 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얇게 쳐서 흰 공이 이쪽으로 나오도록 쳐야 될것 같고요. 이거는 조금 이거 좀 애매하네. 최대한 살살 쳐서, 네,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다시 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빨강공이 이빨강공을 때리는 각도를 정해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내 흰공도 빨강공을 때리고 쿠션에 맞고 나오는 공과 내 공이 키스가 나면서 이 빨간 공이 이 자리에 있어 주도록 칠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인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의도를 가지고 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패했는데 뭐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너무 얇게 치면 빨간 공은 이렇게 가고 나는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빨간 공이 이쪽 방향으로 좀 가도록 쳐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전을 줄이고 이렇게 쳐서 한 방향에다 놔야 다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4구는 잘 치지 않는데 그냥 회원분들에게 알려드릴 때500 놓고 칩니다. 이 배치는 뭘 어떻게 치더라도 다음 배치가 썩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그냥 공이 너무 많이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만 득점만 할 정도로 살살 쳐서 득점한다? 이 정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공이 코너 근처에 있는 게 다음에 뭘 치기에도 쉽겠죠? 공을 모으기도 쉽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점은 중하, 부드럽게. 저는 오른쪽으로 좀 빠져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네요. 자, 이거는 끌어칠 수밖에 없는데, 흰 공이 여기에 와서 맞도록 친다면, 빨간 공은 이 정도까지는 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한번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끌어쳐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 공을 치기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마침 완전히 붙어 있는데, 키스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키스를 낼 때는 어떤 공식이 있냐면, 첫 번째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이 여기인데, 여기를 향해서 하단 당점으로 치면 됩니다. 첫 번째 빨간 공이 두 번째 빨간 공을 바라보는 곳을 하단 당점으로. 300점을 목표로 하는 레슨이거든요. 너무 대단한 걸 저한테 바라셔도 안 됩니다. 300이 목표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쿠션을 치기도 어렵고, 이런 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4구 칠 때는 이걸 그냥 끌어치기도 했는데, 지금은 3쿠션을 칠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3쿠션으로 치겠습니다. 요 정도 오게 하려면 요렇게 끌어치면 요 정도 오게 할수 있는데 원포인트까지 끌어쳐 보겠습니다. 회전이 많으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회전은 조금만. 당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 생각이라는 것은 선택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당구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매번의 선택, 그것에 의해서 당구를 잘칠 수도 있고, 못칠 수도 있습니다. 당구를 대하는 태도가 나쁘거나, 선택이 안 좋으면, 당연히 당구 잘못 칩니다. 실패네요. 그래서 좋은 태도를 가지고 당구를 쳐야 됩니다.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잘안 되는데 가까이 있는 공을 치기 위해선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치는 연습. 이것도 세네요. 부드럽게 치는 연습. 이런 연습이 조금만 되어 있으면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몇 점씩 더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좀 어렵네요. 이거는 이 배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 빨간 공을 먼저 치고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얘를 쳐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마세가 필요하겠네요. 어우, 너무 세게 됐네. 자, 이건 어떻게 쳐야 될까요? 거의 끝났는데, 빨간 공을 요 정도까지 보낸다 생각하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공은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 공은 죽여치기로 얘를 세게 쳐서 길게 돌려서 이 방향으로 오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죽여치기를 치는 당점을 판단하는 것은 끌어치기 부분에 스탑샷이라는 것이 납니다. 스탑샷. 스탑샷이라는 것은 내 공으로 일목적구를 딱 때리고 그 일목적구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렇게 되는 당점과 두께와 속도. 이 연습을 하는 것을 스탑샷 연습을 한다라고 하는데, 스탑샷의 당점과 속도로 빨간 공의 두께를 아주 두껍게 치지만 살짝 왼쪽을 향해서 치면 내 공이 비실비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연습을 응용하면 죽여치기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중심보다 미세하게 아래 당점이면 스탑이 될 텐데, 빨간 공의 중심에서 미세하게 왼쪽을 약간 빠른 속도로 치는 겁니다. 아, 너무 약하게 쳤네. 얘를 돌려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네, 저도 좀 어설프긴 한데, 저는 4구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된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는 2018년에 당구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4구 시험이 있지도 않은데 저는 시험을 처음 응시하다 보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4구도 시험 과목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어서 4구 연습을 했거든요. 3개월, 2, 3개월 정도 반짝 했는데, 지도사 자격 시험에는 4구는 있지는 않습니다. 3쿠션만 보는데, 그때 연습한 이후로 뭐 제대로 된 연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론이 제가 의외로 좋은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연습하면 금방 실력이 빠르게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제 이론은 제가 만들어낸 이론도 없지 않아 있기도 있지만 4구 부분에서 전설적인 분이 계시죠. 양기문 씨라고. 그분의 강좌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연습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베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고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신뢰해도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쳐야 될까요? 이거.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빨간 공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너무 세게 치지 말고,
물론 얘를 강하게 쳐서 다시 이 방향으로 오게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간의 중하단 당점으로 빨간 공을 저 코너에 갖다 놓는 요 정도? 아, 좋지 않네. 제가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얘가 잘못 맞았네. 아, 그렇다는 것은 4구도 어렵네요. 이렇게 있었다면 부드럽게 살살 쳤을 텐데, 부드럽게 치면 안 맞을 각도였거든요. 그래서 얘를 코너에다 갖다 놓을 생각을 했는데, 다음 배치가 안 좋으니까 그냥 차라리 세게 쳐서 다시 오도록 한번 쳐보겠습니다. 득점 자체를 못 해버리네. 아, 이렇다는 거죠. 이런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세게 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연습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세게 치는 방법은 이래서 안 좋은 겁니다. 연습 삼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당점을 완전 중단이 아니라 당점을 미세하게 중상단으로 쳐서 두텁게 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쳐야 되겠네요. 그래야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 수 있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 배치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공이 너무 흐트러졌으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월수금 밤 10시에 할 생각이니까요. 혹시 오늘 참가 못 하셨더라도 친구들하고 당구 치다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회원분들께서는 월수금 밤 10시에 참가하십시오. 잘못 쳤네. 이것도 이거는 하단 당점으로 키스를 내야 되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얘를 두툼하게 치면서도 살살 쳐서 얘가 이렇게 가도록 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너무 보냈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망가졌네. 자, 이거는 이렇게 모여 있는 공은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1000점, 2000점 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000점, 2000점이 좋은 것이냐 하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1000점, 2000점 치는 분들도 제가 아는 분이 한분 계신데 칠 사람이 없어서 안 좋습니다. 1000점, 2000점 쳐버리면 그 수준이 되는 사람들하고 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칠 사람이 없어서 재미없습니다. 300 정도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 친구들이 저하고 당구 치자는 얘기를 안 합니다. 이 공은 이걸 칠 수도 있고 이걸 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 공을 쳐야 되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공이 이 방향으로 올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쳐야 되겠죠. 아하, 밀려버렸네. 이렇게 의도가 개입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그냥 한점 마치고 말겠다라고 하면 쉬울 수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치게 되면 그게 잘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좀 약하네요. 자, 이 공을 끌어칠 수도 있지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좋은 예가 하나 나왔는데, 조금 어설픈 사람들 이거를 기를 쓰고 끌어치려고 하는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끌어친다고 해도 다음 배치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잘 치면 좋게 만들 수 있지만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원쿠션으로 1점 득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가능하면 부드럽게 쳐서 이 빨간 공을 코너 근처에다 두는 방법으로 치는 게 다음을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공이 코너에 있으면 다음에 또 뭔가 득점을 하기도 편하고 공을 모으기도 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이거는 뭐 끌어치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런 것도 어떤 의도로 치는 게 좋냐면 얘를 어디다 갖다 둘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 치는 게 좋습니다. 힘을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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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갖다 두겠다라고 생각을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 갖다 두겠다. 근데 저는 자연스럽게 이 공이 가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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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에 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허공에 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비슷하게만 갔네요. 이건 또 떡이네. 이거는 2, 5, 6, 7. 7로 치면 되는데 두 팁에 8분의 5 정도 두툼하게 쳐보겠습니다.